빨간 코하고 이제 백구하고 강아지를 운동시키러 왔습니다. 이제 백구를 운동을 계속 시키는 것은 그 이제 회수는 잘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. 엽성을, 수렵성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산을 탄 게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이제 엽역에 대한 엽역이 있는가.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나름 코를 쓸 거 아니에요. 하루하루 좀 발전 상태가 어쩐가. 그런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거든요. 요놈들은 빨간 코랑 강아지는 여기 있는데, 백구만 지금 혼자 이쪽으로 올라갔거든요.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한다 그 얘기입니다. 단순히 뒤만 따라다니는지, 뭐 넷질을 하면서 좀 빠져나가는지, 바로 돌아오긴 해버리는데,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해서, 여벽이 얼마나 되는가, 뭐 이제 고라니 같은 거 쫓을 때 달리기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가, 좀 센 녀석들을 만났을 때 대담성은 얼마나 좋은가, 이런 것들은 이제 좀, 종합적으로 이제 판명을 해보는 거죠. 빨간 코가 행동이 빨라졌습니다. 뒤에서 서서히 따라오다니. 갑자기 행동이 좀 빨라졌거든요. 뭔가 있습니다. 고라니 같은데, 이제 뭐 빨간 코가 거의 이제 그 딱 동작이 행동이 틀려진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뽀치락 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. 근데 백구는 이제 과연, 백구도 그렇게 멍청이 나이네요. 나름 앞서고 또 가고, 넷질도 하고, 여기서 같이 하다가 쫓아갔거든요. 여기서부터 이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. 얼마나 쫓아갔다 오는지. 이제 추적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경험으로 살려야 되는데, 금방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. 이제 연석들이 한 바퀴 돌고 쫓아, 이제 돌아왔습니다. 그래도 요 백구도 제법 뭐, 좀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, 어떤 개들은 이렇게 쫓아가면은 좀 가다가 와불든지, 안 가본 개들도 있는데, 거의 저기, 빨간 코보다 더 늦게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이거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, 이제 제가 이제 개를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를 얘기를 해보면, 그때 이제 주택 옥상에서 이제 키웠었는데, 스승님의 배려로 이제 숙캐를 한 마리 키웠어요. 암캐는 이제 아직 안 된다. 그 발전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숙회를 이제 키워라 그래서 키웠었는데,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으르릉, 그 다음에 회수, 기타 등등 많이 경험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돗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뭐 배우고 막 글들이나 댓글들 보고, 따라 해보고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, 틀린 게 너무 많아요. 이제 좋은 글들도 극소수가 있으나 틀린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. 개를 키우기 전에 뭐 이렇게 환상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 이런 것을 많이 알잖아요. 근데 막상 실전에 다녀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좀 더 이제 진실되게 정의롭게 그 과장 안 하고 얘기를 합니다. 혹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. 근데 그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금전적인 돈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돈 되지도 않아요. 사실 돈 하려면 이미 접어야 됩니다.
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와 이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. 그래서 이 진돗개 그 다른 판도 그렇지만 진돗개 판도 그 사자들이 많아요. 근데 이걸 초보들은 구별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스승을 잘 만나든지 아니면 동료를 잘 만나서 좀 정직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속여먹기 좋아 불죠. 그래서 뭐 그 말들이 현란해요. 그리고 막 그 주장을 안 굽힌다고요. 뭐 자기가 맞는 주장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산에도 이렇게 안 다니는 사람이 수렵 진돗개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아요. 근데 초보자들은 와 할지 몰라도 매니아들이 들어보면 아닌 말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자기가 맞다고 끝까지 우겨요. 산에도 안 다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뭐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용어 그 다음에 뭐 액자 같은 거 간판 같은 거 엄청 많고 물론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현혹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제 매니아들도 깜짝 잘못하면 넘어가 버려요.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고 계속 거기서 이제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한지 어쩐지도 몰라요. 그냥 맹신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경험이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깨우쳐야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겠고요. 이렇게 또 이제 번식을 하다 보면은 영화랑 비슷한 면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번식은 영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그게 그 이제 예를 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예고편 같은 거 완전 화려하고 재밌게 보이잖아요. 근데 막상 영화를 보면은 내용도 이거는 부실하고 완전히 이제 그 아닌 영화들 있잖아요. 그렇듯이 기회도 나름 열심히 이제 좋은 기회를 번식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키워 보면은 예고편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그 1차 그 영화가 나오면 엄청 인기를 끌면 이제 속편이 나오잖아요. 2편. 2편이 1편을 능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뭐 영웅본색 2, 터미네이터 2 별로 말할 것도 없네요. 거의 1편을 못 따라잡는다고요. 그런데 그 개도 그 좋은 진돗개, 원 진돗개가 있어도 그 후대들이 그 개를 비둥비둥하거나 따라잡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이거는 개 키운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에요. 그만큼 어렵습니다. 그런 것도 있고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영화도 있고 작품성은 좋으나 인기 없는 영화도 있듯이 개도 일반인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개가 있어요. 뭐 이제 영상을 잘 찍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외모나 뭐 사회성이나 이제 그런 것들 일반인들한테 인기가 끌 수 있는 개들도 있고 매니아들은 진짜 좋다고 그런 하는 개들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뭔 좋은 개냐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요놈들이 그래도 이따가 또 사라지는데 하여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하여튼 움직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. 연석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또 이제 그 수색력이나 이런 거, 그 활동성 이런 이제 좀 기질이 좋고 이런 개들을 또 선호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기를 뚫고 가려면은 길도 힘들고 그냥 개만 갔다 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 주인과 안 떨어져서 가는 개들은 주인이 직접 다 치고 올라가야 돼요. 그래서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수색력 좋고 죽도 같은 개들은 여기서 딱 있기만 하면 벌써 다 치고 온다고요. 무섭다 그러면은 다른 곳 이동하고 또 직접 이제 치기도 하고 좀 질이 험하고 좀 뭐가 있다 싶으면은 지그들이 알아서 들어갔다 온다고요.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도. 그게 주인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개들은 무조건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요. 기다려도 안 가버린다고요.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좀 수색력이 좋은 개들이 확실히 찾기도 잘 찾고 거기다가 마무리까지 좋으면은 뭐 금상첨화고요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